네, 이제 부네님의 휴식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채팅이 왜 이러냐? 네, 됐습니다. 파리그라샹을 간만에 갔다 왔는데요. 원래는 추천받은 케이크 있었어요. 그게 복숭아 케이크라 그래가지고 복숭아 케이크를 원래 사러 갔었는데 그게 역시나 다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안 나온대요. 시기가 그것도 과일 케이크라 이게 기간이 있나 봐요. 요즘에 또 사과는 가을은 또 사과잖아요. 그래서 사과 케이크 나왔더라고요. 저도 사과 케이크 처음 봤어요. 37,000원. 요거 37,000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맛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사과 생크림이라는데 먹어봐야죠 뭐. 미니 사과가 촘촘히 있는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 먹어야 되지? 잎사귀 따위는 버리고 이거 자를 수가 있나? 그냥 먹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먹어? 일단 사과부터 하나. 커피는 카누입니다. 사과 상콤 달달하네요. 네, 파리그라상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파리바게뜨 라인 그 라인? 한번 잘라볼까요? 이게 너무 자르기 힘들게 돼 있어. 사과 케이크는 처음 먹어보네, 근데 진짜. 그 추천받았던 복숭아 케이크는 진짜 맛있다고 막 그랬었었는데, 아, 그걸 못 먹고 시계를 놓쳐버렸어요. 오, 웬일로. 이 크림 되게 많이 들어있다, 여기. 웬열? 어머, 상큼한 향. 크림이 꽤 많이 들어있네요, 여기. 어? 어머, 웬열? 웬열? 크림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먹어봐야지. 우와, 사. 생크림 그득그득하네. 어머, 윗열. 어머, 맛있다. 크림에서도 약간 사과 향이 나는데요? 어머. 생크림에서도 이거 분명히 사과 향이 약간 나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는 사과 절임이 약간 들어있어요. 사과 절임. 어머. 맛있다. 뭐 괜찮은데요? 기대 이상이야.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맛있는데 이거? 상콤상콤해요. 이거 케이크 하나 다 먹히는데요? 우와. 크림 괜찮다. 그렇다고 많이 달지 않아요. 사과의 그 단향과 아, 주황색이 빨간색. 요 겉에는 빵이에요, 빵. 빵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뭐치 뿌린 것 같은데. 요즘 사과가 맛있다니까요.
사과 씹는 소리 좋아요? 아삭아삭? 먹어. 시나몬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시나몬 향은 잘 모르겠는데요? 혜땡이니, 언니 너무나 오랜만이죠?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왜 안 놀라우시고, 아프리카 생방으로. 생도 5만원을, 우리 땡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리플도 남기고 좀 그래요? 사과랑 먹으니까 은근 되게 케이크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요? 한번 있어봐. 절임 사과 뭐지? 절임 사과가 아니었네. 무슨 빵가루가 씹히네. 한번 있어봐요. 이게 뭐지? 사과도 있긴 있네요. 약간 소보로 같은 거 있잖아요. 소보로 약간 위에 소보를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과랑 같이 뭔가 점이어 있는 게 들어있어요. 안에. 사과뿐만 아니라 그 소보로 느낌의 그게 씹혀요. 왜 나 또 소통 못하고 그래서요? 왜요? 나 소통이 너무 안 돼요? 미안해요. 요 크림이 생크림도 있고 맨 위에는 약간 노란 크림이 있네. 색깔이 좀 다른 게 혹시 보이시나요? 밑에 2단계는 흰색이고 맨 위에가 약간 노래요. 이게 약간 사과 향이 나네요. 이게 약간 사과 맛이 나네요. 노란 게. 문수기님 말씀하세요. 요거는 37,000원이요. 이거는 연세대학교 그 안에 있는 파리그라찬에서 왔습니다. 아트님 어서오세요. 빵은 부들부들한 슈폰 식감인가요? 쫄깃쫄깃한가요? 슈폰 스타일입니다. 슈폰. 욕같다. 슈폰. 슈폰. 약간 슈폰 스타일입니다. 민들하고 공지사 여유진님 감사합니다. 저 이번 주 일요일날 생방합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하고요. 똑같이 생방 10시에, 밤 10시에 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휴방을 해야 해가지고요. 일요일날 대체 방송합니다. 아, 진짜요? 설해마을에 있는 파리브레잔 본점이에요. 거기서 같은 케이크도 훨씬 맛있어요. 거기 한번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제가 설해마을은 어디예요? 항상 방송에서 설해마을 산다고 어쩌고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설해마을은 도대체 어디예요? 무슨 역? 혹시 염남동에 최애 빵집 있으신가요? 뽀르뚜아? 방배동이에요? 제가 그쪽 동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가볼 일이 없어서 그런가? 이거는 약간 시도 식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초역. 새 커피도 만족하시나요? 달라진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뭐 사용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 컴퓨터를 바꾸기 전에 안정기였거든요. 뭐 딱히 이렇게 막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좋겠죠? 인터넷도 오늘 바꿨는데 KT로. 인터넷 좀 빨라졌을란가 모르겠어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네.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다. 따뜻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몸이 사르르 녹네요. 내일은 생방이 없습니다. 민디님도 감사합니다. 파란색 잘 어울려요? 약간 제가 진한색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머리도 그렇고 솔직히 분홍보다는 약간 이렇게 진한 파란색. 아니 지금 솔직히 이거 약간 진한 뭐라고 해야 되나?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파란색으로 나오지 약간. 좀 진한 보라색이에요. 그 머리도 약간 그레이색, 핑크보다는 그레이색 이런 게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니 미키마우스 좋아하시나요? 뭐 딱히 막 좋아 막 그런 건 없어요. 캐릭터 좋아하는 거는 가오나 씨? 맨 처음엔 어디 건가요? 클라이디? 한번 보실래요? 클라이디디? 보이시나요, 혹시? 클라우디? 쌉니다. 비싸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클라이드? 이렇게 확대하셔서 보셨어야지. 응? 아이폰 아니신가? 혹시? 가오나시 인형 어디 갔나요? 뒤에가 좀 너무 정신 사나워가지고 인형을 좀싹 치우기도 하고 제가 비염이 되게 심해요. 근데 비염 있는 사람은 이렇게 폐부력 많이 있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을 싹 치웠어요. 그때 제가 요번 가을이죠? 몇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비염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비그 지금 인형을 싹다 치웠어요. 가연님도 어서 오세요. 우주데스타님도 어서 오세요. 준성 오빠는 쉬면 안 돼요? 아유, 준성, 언제 봐야 되세요? 어머, 언제 봐야 되셨어요, 오빠? 깜짝이야. 저 방에 계신 줄 알았잖아요. 준성 오빠 쉬는 날에 방송 접는 날이라니까요. 제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제 친구도 굉장히 심한 비염이었대요. 그냥 잠을 못잘 정도로. 코가 막혀서 잠을 못잘 정도로. 그래서 막 입으로 숨 쉬어가지고, 목구멍, 여기 목, 뭐 해야 되나? 목 붓고 막 그랬었대요. 입으로 숨 쉬어가지고. 근데 저한테 뭐라 했냐면, 담배 피우라고. 에? 담배 피니까 비염이 없어. 비염이 싹 없어졌대, 담배 피고. 네? 뭐라고? 그 대신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요, 2년. 2년 동안은 이제 좀 이렇게 그냥 그렇다 치고 2년 정도 후 지나면은 비염이 싹 없어졌다고. 뭐지? 깜짝 놀랐네. 그래서 피워볼까? 솔직히 좀 혹했는데. 피워볼까?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거밖에 없대요, 변하게. 담배 피는 것밖에 없었대요.
목숨과 바꾸는 건가? 대신 폐를 잃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그럼 적응 기간 2년 동안에 폐를 일단 망쳐놓고 그다음에 비염을 나면 되냐고. 폐를 좀 일단 버려놓고 그다음에 코를 나으면 되냐고. 그렇다고. 멋진 인생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 폐를 주고 코를 받겠다. 어머, 화면 꺼졌어. 아, 지금, 담배 끊으면 또 비염 오고. 악순환이네. 안 되겠네. 이게 의외로 또 일반 케이크보다 약간 좀더 부들거려가지고 조금 옆으로 약하네요. 그래서 옆을 세놨구나, 이거 옆을. 돌려막기. 건우님 어서오세요. 비염 때문에 목숨 단축. 근데 왜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진짜 혹했다니까요. 비염이 너무 심하면은 진짜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거든요. 잠을 못 자니까 항상 피곤하고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더라도 긴 시간을 자더라도 이렇게 깊게 못 자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쉬어야 잠을 잘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그 진짜 비염 아시는 분만 아실 거야. 그건 진짜. 아, 계속 한쪽으로만 쫄리고. 뭘 먹어도 맛이 안 나고. 맞아요. 우리 쫑님이 생돈 5,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아, 빵이요. 그 빵국도 빵이요. 크림빵. 저도 먹고 싶은데요. 사장님께서 광고 좀 그만해달라고 하셔서 방송에서 제발 먹지 말라달라고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못 먹어요. 비염이랑 아토피 누가 만들었는지. 저도 두개다 에스컬렸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인드라? 요즘에는 먼지가 되게 심하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게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 있잖아요. 애들. 애기 깐난 애들이 속눈썹이 그렇게 길대요. 그거 아세요? 저 이거 처음 들었어요. 이게 속눈썹이 긴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왜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발달이 되잖아요. 이게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요즘 애들 눈썹이 되게 길어지고 있대요. 이게 진화하는 아이들 속눈썹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예찬이 속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게 눈썹이 다 길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눈썹 개 맞아요. 진화해서 요즘에 아기들 속눈썹이 길어요. 민님 어서 오세요. 진화론 펼치나요? 환경 때문에 다리가 길어졌대요? 그건 또 신기하네. 그거 왜 그러지? 시골에서 살아서 속눈썹이 짧은 것일까? 아, 언니는 갓난아이 아니잖아요. 손목에 근육이 없대요, 요즘엔 또? 무슨 손목에? 왜 그러지? 뭐 때문이지? 아, 궁금해. 막 그런 거 너무 궁금해. 케이크는 37,000원입니다. 종아리도 얇고 길어요? 그럼 그거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닐까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 다 얼굴 막 조망만 하고 막, 아, 외계인 같아, 다. 말라가지고. 요즘 애들은 비율도 막 얼굴 진짜 조망만 하고 막몸 길쭉길쭉하고 막, 되게 신기하잖아요?
영은님 감사합니다. 난 요즘 애들은 아닌갑다. 요즘 애들이라 하면 뭐 10대, 10대 중고등학생들. 턱이 좁아져서 이도 나올 자리가 별로 없대요. 오, 신기하네. 무슨 진화론이니까 그건. 네, 미니 사과도 있고 큰 사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얼굴이 화창해요. 이상하다. 저 지금 되게 편두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열나요 얼굴에서도. 열이 지금 살짝 살짝 좀더 오르고 있어. 방송하면서 느껴지고 있어 지금. 아, 나 아플 것 같아. 불안해. 쌍화탕 하나 먹고 자겠습니다 오늘. 안 돼. 나 내일 오빠 콘서트 가야 돼. 안 돼. 미니사과 되게 맛있죠. 미니사과 되게 달더라고요. 전 미니사과 단맛보다는 상콤한 맛이 더 조금 강한 것 같던데. 아니에요? 오늘은 일찍 쉬세요. 그러게, 오늘은 좀 일찍 자야 왔어요. 살은 빠지지 않았어요. 턱이 보톡스 빨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점점 턱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잔데 키가 180입니다. 완전 멋지시겠다. 모델이시겠다. 완전 키가. 아, 커피 너무 맛있네요. 사귀자. 우와. 전임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사귀자. 멋있는데? 사귀자. 보톡스 효과 진짜 좋나요? 저는 몰랐어요. 아, 보톡스 얘기 많이 하지 말라달라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맞네요. 큰 사과보다는 미니 사과가 조금 더 달긴 하네요. 전미애님, 사귀자 하면 사귀는 거면 나도 사귀자? 여자분 아니에요? 전미애님? 어? 언니 저랑 사귀십시다. 맛있다. 언니 우유 안 드시나요? 뚜껑이요? 한 장밖에 안 남아갖고. 오늘은 손만 대도 차갑네요. 아, 손만 대고 또 차가워요. 차가운 게 안 땡겨서 그런가 봐요. 예, 따뜻한 게 지금 땡겨서 그런가 봐요. 언니 눈이 높으신 건 아니시라는데 정말이시죠?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것보단 까다로운 것?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안 높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외모는 진짜 외모일 뿐이거든요. 뭐 외모는 정말 솔직히 진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사귀었던 사람들 보면 제 친구들이 말했을 때 보면 그래 뭐 그래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외모는 정말 안 따지는 것 같고 그 대신 성격이 저랑 진짜 잘 맞아야 돼요. 그 저는 약간 좀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하나가 잘 안 맞으면은 다 싫어진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되게 대소문 스타일이죠. 지가 뭐라고, 그죠?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하나가 싫으면 다 꼴뵈기 진 스타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성격 맞추기가 제일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못 사귀면. 완벽주의. 나이가 들수록 성격 맞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자기 주장도 이제 세지면서 이제 뭔가 배려심이 더 있으면 좋긴 한데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주장도 세질 알고 뭔가 생각도 더 많아진 생각도 더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확고해지잖아요. 저거는 좀 그렇다, 별로다. 아, 저거는 좋다. 이런 게좀더 확실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꼰대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거를 버리자주의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꼰대가 돼 가는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전 그게 꼰대를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의 의견이 확고해지는 게 남에게 그거를 강요할 때. 그게 바로 꼰대 마인드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점점 느껴져요. 아, 내가 싫으니까 저 사람도 안 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꼰대가 되다가 점점 꼰대가 돼가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바로 슬프긴 한데, 좀 바꿔야죠. 그런 거는 마음을. 그걸 바꿔야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고 할 텐데. 어, 왜요? 이게 난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또? 단어 그만 써요? 왜 또, 이거 무슨 단어인데요? 일본 단어예요? 무슨 단어인데? 아니에요? 왜 쪼개? 왜 그래? 와이도 단어 그만 이러니까 난또뭐 잘못한 줄 알았잖아. 나또 사과 방송 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 이런 남자는 싫다 하나만 말해주세요. 저는 가부장적이고 그 뭐죠? 남자 스타일 뭐라 하더라 그거? 막아그 이름 뭐다? 그건 막 되게 여자다움, 남자다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은 뭐더라? 까먹었네. 마초. 딩동댕 드랑님. 마초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건 약간 시큼하냐? 언니 남자를 볼때 성격 말고 어디를 보나요? 그러니까 외적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저는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등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르신 분보다는 등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포까진 아니야. 포까진 바라지도 않아. 저보다 어깨 넓은 남자분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포까진 바라지 않아요. 그래도 저한테 폭 안기는 거는 좀. 제가 폭 안고 싶진 않아요, 별로. 제 서로서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정도는 되는 정도로. 제가 폭 안고 싶진 않더라고요. 팔이라도 좀 길자. 팔이라도 좀 길어갖고 저를 좀 안을 수 있는. 190을 맞나요, 언니? 150 별로 없잖아요. 왜요? 여자가 폭 안아줄 수도 있죠. 제가 지금까지 다 안아봐서 그래요. 좀 요번엔 좀 제가 안겨보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은 제가 다 안았단 말이에요. 그만 앉자. 외모적으로만 물어보셨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고요. 농구 선수가 좋겠네요. 아까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도 괜찮고 서장훈 씨, 어 괜찮죠? 멋있죠?
그분 그리고 되게 깔끔하시잖아요. 약간 결벽증? 약간 그런 거 있으시죠? 저 그런 분 되게 좋아요. 결벽증. 배구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언니. 이상형 월드컵? 햇님 언니 팬이라서 좋은 남자 아니면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뭔데?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가겠다는데 왜 그래요? 김연경 씨랑 만나면 되겠다. 김연경 씨 여자분이잖아요. 뭐 화면 또 꺼졌어, 씨. 아, 컴퓨터 이거 적응 안 되네. 난이 결혼 반대했어요. 조금 먹는 남자는 어떤가요? 많이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뭐 먹여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해서 이렇게 먹여주는 것도 좋아하고, 뭐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조금 먹는 사람은 싫어하진 않아요. 그냥 뭐그 사람은 조금 먹는 거일 뿐이니까. 그 대신 이제 이해를 바래야죠. 그 사람 먹고, 다 먹으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릴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만 괜찮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언니, 저는 어깨가 4사예요. 저한테 오세요. 4사요? 난 몇이지? 궁금하네. 예전에 재봤던 것 같은데. 이팀님, 어서오세요. 휴니님, 웃음소리는 구수해서 좋아요. 웃음소리에서 냄새나요? 아, 지현님도 어서오세요. 언니 요리 주력 메뉴는 뭐인가요? 몇개 없어요. 김치찌개, 스파게티, 김밥. 제가 왜 여기 쿡방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샌드위치도 그렇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뭐 인터넷이 워낙에 잘돼 있으니까 하라 그러면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혼으로 안아드리기. 아, 팔이라도 안 되니까. 영원으로 안아드리니. 근데 요즘에는 팔이 원래 이렇게 다 짧게 나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엔 옷이 약간 좀 팔보가 유행이에요? 응? 근데 요즘에 팔이 좀 짧게 나온 스타일이에요? 추워요. 너무 추운데? 팔이 이렇게 짧으면 너 여기가 너무 시큼시큼한데? 손목 시큼시큼한데, 이거? 아, 옷이 잘못 나온 것 같아. 7부인 줄. 언니 팔이 12부인 듯. 아, 제 팔이 12부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팔이 인간적으로 너무 짧아. 이게 지금 내려도 여기까지 와요. 내려도, 최대한 내려도. 울리면은 이게 뭐야? 방송용 옷이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옷이 잘못했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8부식 아니다. 8부는 좀 그렇고 9부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9부식으로. 옷이 작은갑다. 팔토시를 사라고요? 마지막 사과 하나 먹겠습니다. 아, 왜 입이 짰냐고요? 한 음식으로 제가 배를 못 채워서 입이 짧습니다. 옷은 주로 쇼핑몰 사시나요? 전 인터넷 사면 안 돼요. 입어봐야 돼요. 팔이 얼마나 짧은지, 다리, 바지가 얼마나 짧은지 입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쇼핑을 잘 못해요. 옛날에 20대 정도 했을 때는 가끔씩 인터넷 사긴 했거든요?
다 망해가지고 인터넷은 못 사요. 하긴다즈 마카다미아 맛은 어디서 사시나요? 저는 편의점에서 자주 사는데요. 해체스카님 들어가세요. 남자랑 손잡았을 때 뭐라고요? 본인보다 크신 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보다 팔긴 사람 못 봤어요. 아직 남자 중에선 딱 한 분 뵀어요. 우리 형부. 형부가 키가 180이 넘으실 텐데. 어우, 치킨탕 미치겠네. 그래서 옷 살 때 가끔씩 보면은, 그, 일부러 팔에 긴 옷이 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여성분들이 약간 박스하게 입을 때, 그러니까 되게 뭐, 그런 느낌 아시죠? 막 이렇게 길게 입고, 좀 마르신 분이 막 이러고 있을 때, 팔 여기까지. 팔이 여기, 욕했나? 방금? 못 들었죠? 팔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는 옷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입는 옷. 원래 이렇게 입는 옷을 제가 입으면 딱 맞거든요. 그런 옷을 주로 삽니다. 그런 옷을 주로 사죠. 그러면 그게 팔 길이가 딱 맞더라고요. 무슨 옷이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몰라요? 이렇게 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맨날. 이거 몰라요? 이러고 다니는 거 못 봤어요? 어? 이러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여자들 젊 이렇게 어린 아이들 그렇게 길게 입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렇죠? 뭔지 알겠죠? 그런 옷을 입으면 팔 길이가 딱 맞다 이거지. 그런 거 시크릿 패션이라 그래요? 소매만 엄청 긴 옷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옷. 행사용 풍선은 뭐야? 돈데크만은 뭐야? 돈데크만은 비염인 애들이요? 코끼리세요? 솜냄새? 솜냄새는 왜 맞아? 아유, 새우 냄새 나네. 저런 옷 있어. 아실 거야.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팔 길이가 원창이 길어갖고 긴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요. 진짜로. 옷이 맞는 게 있나 뭐 어? 그렇다고 핏이 이쁜 게 있나? 뭐 없어요. 진짜로. 아이고. 연대복장 같아요. 아프리카 유튜브 시청자 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아, 지금 몇 명인가 볼까요? 많이 빠져나가셨는데? 아까 전에 한 1,700명까지 봤었는데 지금 1,200분, 1,300분 정도 계시네요. 남자 옷 입어도 길이가 맞는 슬픔. 저는 바지는 무조건 남자 바지 입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형이 약간 남자 체형이에요. 어깨가 넓고 이게 골반이 없고 다리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도 약간 좀 기니까 남자 30을 입으면 딱 맞아요. 내일 점심을 뭐 드실 예정이신가요? 언니 따라 먹을래요? 내일은 문어정 언니랑 점심을 같이 먹고 같이 착하게 살자 그 공연을 보러 갈 것 같은데요. 내일 언니랑 같이 가기로 해서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언니 드시고 싶은 걸로 드시겠죠 뭐. 보면 항상 언니 먹고 싶은 걸로 먹어요. 장유유서. 항상 장유유서. 방송으로는 못 느꼈는데 저번에 시청자랑 밥 드실 때 체형이 덜덜덜 아시겠죠? 그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딱 아시겠죠? 보시면 놀라세요. 실제로 보시면 언니 이렇게 크신 줄 몰랐다고. 어머 되게 크시다. 그래요. 전 순간 착하게 산단 줄 알았어요. 아, 착하게 살자라는 공연이 있어요. 내일 이승을 환능하시는 거. 그거 내일 보러 갑니다. 연남동 카페 어니스트 빵을 드셔보세요. 맛있나요? 저 연남동에서
빵을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맛있는 빵집. 우리 동네에 식빵 공장 생겼어요. 그 유명한 식빵 공장. 혹시 아시나요? 그 오늘 사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렸었는데 다 팔려없더라고요. 3시에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음 주 중에 한번 사서 먹으려고요. 식빵 공장. 임님, 어서오세요. 실제로 뒷모습이 반할 것 같은 남자 몸이세요. 민영님 실제 보셨으니까, 과자 주시면서. 뒷모습은 딱 남자죠. 호리호리한 남자. 머리도 짧고,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진짜 완벽한 남자죠. 그렇다고 제가 치마를 입는 것도 아니고. 약간 옷 스타일도 제가 여성스럽게는 다안 입거든요. 그치. 인정. 인정, 인정. 개인정. 식빵 공장 맛있나요? 식빵 공장이죠? 저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워낙에 좀 추천도 많이 받고. 제이님인가? 어디 먹방에서, 맞아. 제이님이 되게 맛있게 드시는 걸 봐가지고 저거 한번 꼭사 먹어봐야지 했었거든요? 근데 동네 생겼더라고요? 호리호리한 일본 남자는 뭐야? 호리호리한 일본 남자. 아, 머리가 이래갖고. 아예 감사합니다. 주도원님 오셨어요? 몸 괜찮으신가요? 쌉쌉? 노쌉쌉님 혹시 저 방에 많이 자주 오셨던 쌉쌉님 그님 아니신가? 갑자기 반갑네. 쌉쌉? 긴 머리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고등학교 졸업 사진 보면 여기까지 길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길어있고, 반 묶음했었지. 아, 추억이 생각나네. 제가 구두를 신어본 게딱한번 있거든요? 구두? 여성 구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발이 커서 구두가 맞는 게 없어요. 260이거든요. 그래서 맞춤으로 해가지고, 맞춤 구두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졸업식에 교복을 안 입고, 왜냐면 취업을 되게 많이 나갔던 그 상업계인가? 모두 까먹었어. 그 취업 나가는 그 상업계? 약간 그쪽이어가지고, 인문계가 아니어가지고, 졸업식은 다 정장을 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발을 맞춰가지고, 처음으로 구두 신고, 뭐 구두라고 해봤자, 요만한 구두, 낮은 구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좀 삐죽한 거. 그 구두에다가 이제 정장을 입고 갔는데,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 구두를 처음 신었는데, 발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깐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졸업식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갔던 기억이 있네요. 아파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민영님께서 티셔츠 살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남자 사이즈, L 사이즈 뒷모습에 진짜 반했습니다. 아, 고마워요, 민영님. 아, 고마워요. 맞다, 저님이 나 티셔츠도 하나 사줬지. 흰티 귀여운 거. L 사이즈시구나, 그게. 남자용 L 사이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